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머릿결을 왠지 좋게 해줄 것 같은 오칠 머리빗을 준비했습니다. 자개 장식을 할 거니까요.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아이가 있는 가정이라면 가끔 아이가 무심코 내뱉는 말에 놀라곤 하죠. 첫째가 두 살 때인가 그 무렵입니다. 머리를 묶은 엄마한테 아이가 이런 말을 했다 합니다. 엄마는 머리를 푼 모습이 이뻐요. 분명 이놈은 아빠보다 한 수 위입니다. 빗을 사용해 본 지가 언젠지 기억이 안 납니다. 머리를 길러볼까 생각 중입니다. 어디서 들은 건데요. 남자들 80%인가 90%는 자기가 긴 머리가 어울린다고 생각한답니다. 이번 생은 글렀으니 다음 생에는 안정환으로 태어나고 싶네요. 오늘은 자개를 빗 위쪽 부분에 붙일 건데요. 그 부위를 좀 깨끗하게 갈아주겠습니다. 조개를 평평하게 가공한 자개 시트입니다. 물론 제가 만든 건 아니고요. 어떤 조개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가격이 많이 차이납니다. 조각이 크니까 잘게 부숴주겠습니다. 대충 느낌 가는 대로 조각을 냅니다. 자개 접착용 옷을 만들 건데요. 검정칠과 생칠을 반반씩 섞어 만듭니다. 자개 접착용 옷이라는 말은 제가 영상 때문에 알기 쉽게 임시로 만든 말입니다. 어디 공식적인 자리에서 저 팔고 말씀하시면 곤란합니다. 윗부분에만 붙일 거니까 위쪽에만 발라줍니다. 그리고 자개를 적당한 간격으로 붙여줍니다. 자개 접착용 옷이 두께가 있어 자개가 잠길 거예요. 네, 이런 느낌입니다. 푹 잠기게끔 꾹꾹 눌러 붙여줍니다. 간혹 자개 면적이 넓으면 안쪽의 옷은 잘 안 마르거나 하는데 이번에는 조각도 작고 하니 기분 좋게 잘 말랐네요. 이 위에 검정칠을 한 번 더 칠해줍니다. 오늘은 자개 위에 검정칠을 갈아낼 건데요. 자개가 두께가 있어 튀어나온 형상입니다. 검정칠과 자개의 면을 평평하게 하기 위해 자개 위에 검정칠을 갈아내고 다시 검정칠을 올리고 또 다시 자개 위에 검정칠을 갈아내면 검정칠과 자개의 면이 같아지겠죠. 자개와 검정칠의 면이 같아야 예쁩니다. 오늘도 자개 위에 검정칠을 갈아내겠습니다. 저번에는 대략적으로 갈아냈는데요. 오늘은 마지막 과정이니만큼 디테일하게 갈아내겠습니다. 자개만 갈아내야 하니 작은 연마용 돌이 필요하겠죠? 전체적으로 검정칠을 걷어내고 자개에 남은 검정칠을 연마용 돌로 갈아냅니다.
손잡이 부분도 갈아줍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생취를 발라주면 되는데요. 위아래로 나누어서 발라주겠습니다. 위아래로 나누어서 작업을 하다보니 이게 은근히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완성했습니다. 자기의 영롱한 빛이 전지현도 울고 갈 머릿결을 만들어 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저희 살롱에 특별한 손님이 오셨습니다. 요즘 스트레스로 인해 머릿결이 많이 상했다 하십니다. 이 마법의 빛을 사용할 때입니다.